강목을 챙겨 자리를 떠났고 그곳엔 처참한 몰골의 황구만이 쓰러져 있었다. 강아지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개를 효용을 해야 하는, 즉 개를 상해했거나 다치게 했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재물손괴로, 형법상 재물손괴로 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계세요. 계세요. 내내 굳게 닫혀있는 문. 혹시 제작 중에 본 그 남자가 주인은 아니었을까? 주변에 수소문을 시작해보는데. 여기 여 옆에 있던 누렁이 아세요? 여기 개집 있잖아요, 여기 앞에. 그 주인이 지금 없을 텐데. 아, 매일 오긴 하세요? 가끔 한 번씩 오긴 와요. 여기 사장님 혹시 퉁퉁하고 키 작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디 뵌 것 같아요. 주인이 키가 적진 않고 주인이 절대 그러들 안 해요. 그냥 막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 주인하고 여기 주인하고 내가 전화번호 다 일러줄 테니까 그걸 알아봐서 이거 누가 때렸는가. 가끔씩 들른다는 주인. 학대범의 인상체계와는 분명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시 후 어렵게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주인이 왔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때 여기 차를 대고. 선생님은 목격하고 제가 선생님이 봤습니다. 여기 안 봤어요. 근데 얘가 여기 누워있는데 여기 핏자국 보이시죠? 네.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항상 여기 묶어놨잖아요. 제가 크니까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튼튼합니다. 묶어놨죠. 혹시 끌릴까봐. 지나간 사람한테 해꼬셨다고.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걔가 굉장히 순진해요. 지하철이 있네. 전혀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죠. 내가 이게 20년이 넘었어요. 이거 텃밭을 가꾸고. 주인 역시 범인을 짐작할 수 없다는 것. 묶여있다가 죄 없이 희생양이 된 황구. 지금 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같이 보러 가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니 내가 보면 뭡니까? 내 속상하죠. 뭐 나한테 준다며요. 살렸으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선 살려가지고 딴 데로 좋은 시설로 보내세요. 아픈 개를 돌볼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인은 그 자리에서 황구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다. 주인마저 손을 뗀 상태에서 경찰서로 간 제작진. 고발장입니다. 우선 피해자분께서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 개를 학대하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주인을 대신해 우선 최초 목격자의 신분으로 제작진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가에서 조금 떨어져 산 아래 자리 잡은 외진 동네. 문제의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조차 많지 않은 곳이다.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날 범인이 향했던 곳으로 가보는데. 여기로 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면 요새 산으로 올라갔기도. 지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죠. 산으로 도망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 그렇다면 혹시 문제의 강목이 남아있진 않을까. 허벅지에 피가 많이 묻어있거든. 범행 현장에서 학대범이 들고 있었던 피 묻은 강목. 혹시 근처에 버려지진 않았을지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는데. 그리고 지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주위에서 강목 더미는 발견이 됐지만 문제의 피 묻은 강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주변 탐문 수사가 이어지고. 근데 통통하셔가지고 머리 좀 덮여주시고. 키는 한 165 정도 되시고. 키는 조금 작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시고. 머리를 그 누가 때렸지 그건? 그러니까 그 묶여 있는 게 잘 씻도 안 부족했는데 그게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네요. 네. 또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보는데. 목적 올라는데. 개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건 못 들으셨고요. 못 들었지 뭐. 예, 안 우리는 모르지 뭐. 소리를 들은이도 없다. 그 못 보신 분들이 등산한다고 다니신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저길 이제 뻥 뚫린 데로 요리 차도 잘 안 다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술 처먹고 누가 지금 누가 그 집에 무슨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 하지만 외진 곳이었던 만큼 목격자는 없었다.